20대 여직원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40대 싱글 상사에 대해 고백 공격을 멈춰달라는 네티즌들의 호소. 이 남성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?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신입 여직원한테 고백할까 고민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작성자 40대 A씨는 혼자 사는 것 치곤 매일 옷도 갈아입고 아침에 샤워도 깔끔하게 해서 막 아저씨 같진 않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. 최근 한 직원으로 인해 20, 30대에도 못 느껴본 감정이 막 들어서 미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. A씨에 따르면 나이 차이는 극복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략 10살 차이라며, 이어 이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. 모처럼 패딩을 샀는데 관심 있게 보고 알아봐 주더라. 차장님, 패딩 사셨어요? 잘 어울린다. 이러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자 하고 그런다고 말했습니다. A씨는 굉장히 설렌 듯한 모습인데요. 이어 결정적으로 나한테 연휴에 뭐 하세요? 이러길래 그냥 친구 만나 하니까 친구요? 여자친구? 이러면서 엄청 물어보더라. 그냥 얼버무렸더니 토라진 것처럼 좋겠다. 나는 이번 연휴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죠. 그러면서 이상형 얘기가 나왔는데 175 이상의 마른 체형 공대 오빠라고 하더라. 이건 너무 내 얘기여서 당황해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고 했습니다. 이에 고백하기로 결심한 A씨,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하는데요.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다. 요즘 20대 후반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? 뭐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야 하냐고 말했죠.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고백 공격 멈춰라. 이제 신입사원이다. 정신 차려라. 직원이 사회생활을 참 잘한다. 등의 반응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상 하피뉴스였습니다.